안녕하세요. 작가 김시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독서가 저축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사업을 한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할때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미천을 종잣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물질적인 미천 말고 정신적인 미천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독서는 정신 건강을 위한 저축 같은 거라고 봐요. 책을 읽다 보면 가끔 그거 내가 읽었던 책인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책을 읽고 나서 덮으면 기억이 잘안 나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읽었던 책은 기억 어딘가에 남아서 분명히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책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이 책이 저책 같고 저 책이 이책 같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읽었던 책을 또 읽으면 분명히 이건 읽었던 기억이 나요. 자신이 읽었던 책은 무의식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를 꾸준하게 하는 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저축 같은 거라고 봐요. 그게 1,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축도 그렇잖아요. 1, 2년 하면 티도 안 나고 성취감도 안 느껴지지만 10년 정도 꾸준히 지속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독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이걸 독서 임계점이라고 하는데요. 독서를 꾸준히 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이 막 이렇게 분수처럼 뿜어져 나올 때가 있거든요. 독서 임계점이 오면 두꺼운 소설이나 철학고전 같은 것도 수월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저축도 이렇게 눈덩이가 만들어지는 지점이 있잖아요. 책 읽기도 비슷해요. 임계점이 오면 눈덩이를 알아서 커다랗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독서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독서는 자신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꼬박꼬박 독서한다는 것은 건강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같더라고요. 독서는 또 창작하는데 든든한 미천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면서 생각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깊고 다양한 정신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게 독서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오래 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익숙해지고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저자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축을 해서 오랫동안 돈을 모으면 할수 있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독서도 오랜 시간 꾸준히 하면 독서로 할수 있는 일이 아주 많아져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관점이 생기는 것도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뭐 감정이 심하게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럴 때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관점이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감정과 팩트를 구분하게 되는 것도 독서를 하면서 생긴 습관이에요. 뭐, 독서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커다란 성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축하는 것처럼 틈틈이 차곡차곡 독서하면 눈덩이가 확장되어 내면이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완벽함보다는 꾸준히 지속하는 게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독서 같아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